예, 연성됐습니다. 이명박 시절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승호 PD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노영방송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MBC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했고 그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실제 실행됐는지 이미 밝혀진 마당인데도 그때 MBC가 공영방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하면 둘째 치고라도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다는 비판은 과연 스스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의심케 합니다.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만약 등에 업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경사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장.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사장 아닌가요?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본 비판인가요?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조직의 대표. 이건 아주 상당히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바보들. 김원순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체 미니를 하나 했어요. 옵션 열기 네, 자체 미니. 최초 아닌가요? 자체 미니. 그래서 일단 짧게 주요 뉴스를 짚고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인터뷰를 스스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담당 PD도 깜짝 놀리시던데요. 미니 누구랑 하냐고. 나랑. 스스로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옵션 열기 검색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렇죠. 어제 네.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뭐 종편도 여기다 대해서 뭐 그거 아니라고 반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 제가 오늘 완전한 한삽 덮어가지고. 네, 김어준이 묻고 김어준이 답한다. 뭐 이런 구나.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성명불상 실소유지. 네, 여기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지는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네, 겁니다. 그거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성명불상 그렇죠. 실소유지가 맞죠. 예. 네. 이들 단체는 두 사람을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43개의 차명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7년 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냈던 정호영 변호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당시에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몇 달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관련 뉴스가 JTBC에서 몇 가지 주르륵 나왔죠? 예. 네,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과거 BBK 특검은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오히려 다스에 돌려줬다라는 증언을 JTBC가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서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줬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지 규명할 증거 연패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이 왔는데 특별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특검이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예. 당시 특검, 물론 특검에 소속했던 모든 검사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결정한 특검보, 예. 및 몇몇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예. 공범이었다.
자, 그리고 또 JTBC 관련 보도를 또 했죠. 예. 네,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다스 격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라는 증언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면서 비자금 조성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을 다 자기가 조성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요.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0억대 비자금 계속 나오는 그 비자금 120억대 비자금을 20대 직원 하나가 내가 다 해먹었고 내가 했다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야. 네, 당시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특검이 그랬겠지 하고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심지어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0억을 해먹었다는데. 그리고 JTBC 취재진들이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요.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답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뉴스 공장과 JTBC 영향력 차인가요? 예.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JTBC에서 예, 보다 구체적인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예, 영상으로 확인 사살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제는. 네, 미리 예고드리면 다음 주 시사인에도 관련 보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 전에 예. 예, 제가 한 가지 좀 더 할까요? 이 네. DJ 비자금 의혹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예.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08년에 불거졌던 당시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야가 갈등을 불러왔던 의혹인데요. 당시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허위사실로 종결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를 보면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대검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고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성영 의원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박주원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에요, 현재.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DJ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거기에 최고위원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100억짜리 양도 CD 의혹을 제기한 숨어있던 장본이었다는 뉴스가 지금 1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10년 만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좀 그 박주원 의원의 개인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2006년에.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후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입당을 했어요. 예. 국민의당 창당하고 나서 입당을 했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본인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숨어있던 장본인인데 DJ 정신을 개선한다고 하는 국민의당 입당하는 것부터 좀 의심스럽다. 결과론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 지금은 국민의당에서 대표적인 통합합니다. 지금 보수정당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이거는 소위 트로이 목마로 오해받기 딱 좋은 행보예요. 이건 본인이 직접 이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고위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밝혀졌으니까요. 네, 물론 제보자와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자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지도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으로 누구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욕되는 거죠, 지금. 누구도 아니라. 본인이 해명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DJ를 했던 사람이 DJ 정신을 개선한다는 정당에 굳이 입당해서 지금 현재는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보수정당과 합당하자고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갑자기 중간에 미니를 하시는 건가요? 예. 끝에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예, 자체 예. 미니. 네. 잠깐이 아니라 좀 길게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브리핑을 하다가
미투 해시태그 얘기하다가. 예, 그렇죠. 저 타임의 예. 올해 인물 설명을 하다가요. 예, 나온 태그 이야기입니다. 얘기 나와서 제가 갑자기 발동을 해서, 이것저것 좀 뒤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왜냐면 또 어제 정편에서, 이거 댓글 알바 아니다. 뭐 이런 물타기도 나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데, 잘 모르시면서 참전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위 지도사건 제가 잡아가지고 특검까지 간 겁니다, 이거. 댓글 알바 제가 처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발단 제가 찾아낸,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접니다. 네. 자, 그래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참전해가지고 이거 댓글 알바 아니다, 이런 물타기 하시면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이 댓글 부대는 우선 네이버가 활동 베이스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댓글 지정이 있다. 그러면 댓글도 다르고 퍼 나르고 막 유포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국정원 또는 뭐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에서도 나왔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네이버 기사의 댓글 창에는 댓글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상단에, 그 창 상단에. 근데 글 내용을 카피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쭉 글만 긁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이런 댓글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긁으면 댓글 모음 메뉴 바로 뒤에 화살표 뭐에 꺽쇠가 하나 있습니다. 꺽쇠. 이 꺽쇠 부분까지 카피를 하고 그걸 붙여쓰기를 하면 이 꺽쇠 부분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숨어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꺽쇠에 옵션 열기라는 태그가 숨어 있는 거죠. 예.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화살표 꺽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꺽쇠에 들어있는 거예요. 꺽쇠의 주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두실 텐데, 그 꺽쇠에 그런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의 목적이 뭐냐? 네이버가 확인해 준 말이라면 이 대체 텍스트의 목적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이 보질 못하잖아요, 화면을. 그러면 그 스크린 리더라는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에 뭐가 있는지 읽어주는 거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그 스크린 리더가 이 꺽쇠본을 읽을 때 이 해당 텍스트가 설명 문구로 나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사해서 붙였을 때도 원래 나오지 않게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특정 조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미니 버그죠. 미니 버그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라는. 약간의 오류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오류들은 간혹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특정 조건이라는 게 자기가 댓글을 달고 자기 글을 복사해서 답글 할 때 요 특정 조건에서만 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댓글을 복사할 때만 뜬다, 뭐 이런 의미로. 자기 댓글을 그냥 복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답글 창을 열고 복사할 때, 그 조건에서만 요 오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꺽쇠 부분까지 쭉 긁어서 카피를 하면 옵션 열기라고 하고 하는 숨어있는 텍스트가 탁 복사되고, 카피할 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그럴 때 나오는 오류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댓글을 달고 자기 댓글을 복사하고 자기 댓글을 쭉 상단 부분까지. 예. 사실 생각해 보면 꼭 텍스트만 복사할 때 텍스트 복사도 되잖아요.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경우도 없지만. 근데 그 위에 부분까지 쫙 긁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꺽쇠 부분을 포함해야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댓글을 쓰고 자기 글을 아이디까지 쫙 긁어가지고 복사할 일이 과연 있는가. 댓글에 답글을 쓰면서 자기 댓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종편에서는 뭐 자기 글을 자기 아이디까지 복사하면 일어나는 일이라서 실수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게시글에다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근데 그걸 답글창을 열고 자기 아이디부터 쭉 긁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글들의 유형을 보면 그, 위에 있는 문장과 상관없는 댓글 또 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다음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크크, 문슬람 죽어라, 뭐 이런 거. 여기서 문슬람은 문재인과 이슬람, IS 이후에 새로 생긴 조합이거든요. 이것도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문재인 꺼져라, 조국은 뭐 닥쳐라. 이걸 왜 아이디부터 쭉 카피해요?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왜 다시 붙여놓죠? 그리고 아이디부터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죠? 그런 일들은 일반 유저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가 확인한 것도 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게 실수라면 왜 오로지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만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수천 명이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댓글 부대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댓글 부대가 아이디부터 쭉 카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지금 댓글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예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댓글 알바가 어제 얘기한 노는시험 같은 분들이 그냥 쭉 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다 붙여놔야 되니까 아이디도 같이 긁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워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요 옵션 열기는 다른 건 아이디 같은 거는 그 복사해서 붙여놓을 때 자기 아이디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거는 지우는데 요 옵션 열기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지? 하고 남겨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래서 컴명이 한 실수한 거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고. 둘째, 이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생략한 건데 자기가 쓴 댓글 이걸 썼다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바비를 받죠. 자기 아이디. 그리고 언제 썼다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그걸 카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에 부분을. 안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도 상정하기 쉽지 않지만 자기 글을 계속 복사한다면 자기 글만 복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 네,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한번 카피해 놓으면 컴퓨터에 메모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붙여넣기 할 때 옵션 열기 뭐지?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냥 남겨둔 거예요. 다른 추정도 몇 가지 있는데 주변 추정은 이 두 가지고 예? 여튼 이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엉뚱하게 들어간 글들 이 글들이 댓글이든 트윗이든 페이스북이든 있거든요. 이건 다 네이버 이 댓글창에서 처음 쓴 거를 계속 복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스스로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옵션 열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문구는 그게 맨 앞에 붙어 있거든요. 맨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자기 SNS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데 이거 뭘 말하느냐. 자기 SNS가 아닌 겁니다. 아무 애정 없이 여론조작용 계정 자기 할당 입문만 하고 그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문구가 붙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알바입니다. 알바. 자, 그런데 옵션 열기는 그렇게 네이버 댓글 답글창에서만 나오는 오류인데 제가 어제 프로그램으로 이런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가지고 뭐 제가 틀렸다고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자, 옵션 열기 말고 이런 아이디들이 다른 문구들까지 카피해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옵션 열기가 대표적인 거고. 예? 어제는 짧게 얘기하느라 대표적인 옵션 열기라는 문구 하나만 얘기했는데 다른 문구들도 붙어가지고 쓸데없이. 뭐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레이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카피한 겁니다. 어디서 카피한 건데 그 카피한 걸 안 지운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갖다 붙인 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네이버 이외에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 메뉴 부분을 긁다가 같이 붙이게 된 거구나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댓글 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용만 갑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어디다 달지 링크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짧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카톡이나 메일 같은 걸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지난 수사 때 잡힌 게 다 그런 거예요. 수사 때 털린 게 메일 내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용과 링크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보내는 게 아니겠는가, 앞에 거 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별도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뭐 메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추정한 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근데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것도 제가 계속 추적해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옵션 열기 댓글 부대가 현재도 돌아가고 있다. 그런 정황이 명백하다. 그런데 옵션 열기라고 하는 실수 없이 유포된 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예. 여기 끝이 아닙니다. 너무 긴가요? 네.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덤벼가지고. 댓글 부대인 정황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한 직후에 이건 제 머리싸움이 당한 겁니다. 이거. 댓글 부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가 방송을 하자마자 옵션 열기 붙어 있는 수많은 댓글들이 신속하게 삭제됐어요. 자. 꽤 삭제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백 건이 넘어요. 뭐 몇천 건이 넘었고,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있던 거 거의 다 없었어요. 검색하면 안 나와, 이제. 그런데 이게 단순 실수다. 그러면 그 단순 실수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이 다 실시간으로 뉴스 공장을 듣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게시판에 가가지고, 나의 실수를 다 지워야 돼. 다 없애버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단순 실수인데 그걸 왜 줍니까? 내 실수했구나 하고 알지. 더구나, 여기가 제가 보기엔, 이 한꺼번에 지운 거는 실수에 저의 머리싸움이 당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댓글만 지운 게 아니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이디도 없애버렸어요. 아니, 실수 좀 했다고 자기 아이디를 자기가 없앱니까? 네, 하지만 실시간 캡처본들이 요새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그 내용들과 아이디가 남아있긴 합니다. 옵션 열기했던 아이디 확인해보세요. 이것도 실수예요. 이거 왜 다 지우냐고. 놀래서 지운 거예요. 방송하니까. 오히려 댓글과 아이디 삭제 안 했어야 합니다. 놀래서 삭제한 거지. 바보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2분만 더 할게요. 이 옵션을 열기. 예. 문구는 제가 어제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본 겁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다 그거는 진보 진영만 공격, 당시 야당이죠. 야당만 공격하는 글이었어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 지지하거나, 안철수 대표, 아마 야당 분열 때문에 그랬겠죠.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트위터나 이런 데 옵션 여기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할 때, 그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리트윗한 글, 이런데 옵션 열기 이런 거 맨 앞에 띡 붙어 있는 글들 많아요. 현명한 결단을 지지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하나 더. 이 옵션 열기 트윗 계정 중에는 개설일이 2012년 12월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법. 그러니까 2012년 12월 대선 때 댓글 부대가 최고로 왕성할 때 대량 생산된 계정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았던 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제가 하루 이틀 쳐다본 게 아니거든요. 어제 처음 얘기한 거지만. 보통은 기사가 메인이 노출이 돼야 댓글이 달리죠. 어딘지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요거는 댓글 부대에 관심이 많겠는데 하는 기사가 뉴스가 있으면은 원래 뭐 수십 개의 관련 기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수십 개를 다 클릭해 봅니다.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가 일부러 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직 메인에 안 걸렸는데 옵션 열기가 간혹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옵션 열기가 붙어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글 기사 중에 하나는 어김없이 그 기사가 메인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아했던 것은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에 떠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작업이 먼저 있고 그게 메인에 뜨는 경우. 아니, 이 댓글 작업자는 메인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케이스들인데 종합적으로 여전히 댓글 부대는 여전히 운영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여기에 참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미니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미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자가 된 거 진행자가 된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제가 떡밥을 던졌더니 와르르 물어가지고 예 반가워서 미니를 이 미니를 할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자체 미니를 좀 길게 하고 아 시간을 다 먹었네요 제가. 네. 네. 어쨌든 어제 당황했을 거예요 이 댓글 부대에. 아이디도 막 삭제하고 댓글도 삭제하고 난리가 났던데. 네, 조직과 예산이 확인되면 더더욱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아웃소싱 한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 있다. 뭐 이런 추정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네. 외부 공장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예. 제가 댓글 부대 개인 스토커예요. 또 미니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욕에 대한 대응이 나오면 또 다시 제가 미니를 길게 야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댓글부터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자, 그 외에 뭐 이스라엘 뉴스는 저희가 월요일 날 국제면에서 다루고, 네, 그 외에 또 다른 뉴스들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된 보도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면요. 2013년부터 이것으로 재판을 받았던 주진우 기자와 김호중 공장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저 아직 기소유예 남아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넣어놨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 때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 네, 이미 밝혀진 바 있죠. 그런데 이 가짜 사무실을 다른 사건에서도 네, 만들었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제보를 받아서 지금 근데 그 제보가 편지로 왔다면서요? 예예. 예. 민변의 특정 변호사에게. 예예. 예. 제가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아주 집요한 나쁜 변호사예요. 예.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댓글 사건에서도 이미 가짜 사무실 만들고 압수수색을 예. 하는데 진짜 사무실이 아니라 영화 세트처럼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게 만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거의 서류 제공하고 컴퓨터도 거기 썼던 거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가짜를 갖다 놓고 다른 컴퓨터 다른 곳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공한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 다 가짜인데 예.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1년 뒤에 일어났던 거죠. 유호성 사건 증거 조작 드러나고 나서 그거 네. 수사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의 진짜 편지를 통해서 네. 보냈다면서요. 네. 그게 아마 추적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보지만 제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일단 판별하는 것부터가 시작 아닙니까? 예. 이걸 진짜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걸 진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보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 사건 관련돼서 이미 재판 과정이라든지 언론에서 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선들, 일선들 네. 2급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문보고 알 수 없는 내용들.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막 수천 페이지를 읽잖아요. 문서를 네, 만들고. 네. 그걸 다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여기다 그렇죠. 있네. 예. 오촌 살인 사건 제보가 비슷하네요. 예, 예. 그때도 사건 파일을 다 읽고 피의자인 제가 다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플러스 모르는 거까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케이스였군요. 예. 근데 여기에 모르고 있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위장 사무실 외에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예. 2급이 어떤 일을 했으며, 2급이 예를 들면 자기가 예산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산 결제를 했으니까 서류가 남아있잖아요. 예. 그걸 압수색 들어오기 전에 빨리 없애라고 그냥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1급도 어떤 지시를 또 이걸 은폐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예, 구체적인 예. 내용들. 아마도 추정인데 추정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예.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댓글 요 앞에 위장 사무실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매우 의심스러운 죽음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어떤 화가 나거나 그랬던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도 제가 봐서는 수사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 수사관이었고 이 수사를 아마 개시할 때부터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처음부터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계속 수사도 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은 무죄가 됐고 증거 위조까지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말로 덤태기는 수사관이라든지 밑에 하부 사람들이 다 지게 되고 윗선들은 그대로 승진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예, 호가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수사를 했던 쪽이거나 아니면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를 당했던 쪽이거나 어쨌든 수사 당시 내막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 모르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예. 분명히 수사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개인적으로 주장하시겠는데. 예. 실제 당시 그렇게 가짜 사무실을 만든 게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었죠. 일단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게 은폐가 돼버렸었고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선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차단이 됐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져버린 거죠. 예. 1급이 어떤 역할을 했고 1급이 어떤 역할을 했고 하나도 안 나왔다. 안 나왔었죠. 기소도 되지 않았고 처벌도 그랬죠.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기억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그 중국 교포 그러니까 예. 심부름했던 중국 교포가 자살 시도를 한번 하죠. 예. 물론 그 살아났고요. 그리고 또 그 중국 교포한테 일을 시켰던 국정원의 블랙 요원 예. 또 자살 시도를 합니다. 번개탄으로. 예. 이분은 멀쩡히 살아나셨고 예.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예. 그랬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가짜 사무실도 동원이 된 거군요. 네.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던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해임이 되게 되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던 사실을 언론에 다 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국정원을 상대로. 아, 이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에. 역시. 이분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현직 가장입니다. 블랙 요원이라기보다는 가장이죠. 그때는 블랙 요원이라고 이제 네. 언론이 나왔는데 네. 진짜 블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 사안에 연루되었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윗선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 편지는 그 윗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동원됐던 직원들, 드러났던 직원들, 이 사람이 다 했다고 지목됐던 부하 직원들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심에서는 그 1년부터 그 2년 6개월까지 다 징역형, 4명 다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징역형 선고됐는데. 예. 근데 항소심에 가서 네. 한 명한테 저희들 표현으로는 몰아주기. 아하. 한 명이 2년 6개월 받았던 분이 4년 받고 네. 나머지 세 분은 두 명이 선고유예를 받아버리고. 선고유예를요? 예. 네. 한 명이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나왔네요. 너무 충격적인 판결이었어요.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 두 명.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는데, 국가기관이. 그리고 이거는 또 증거 위조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항소심에서 한 사람이 다 몰아봤고, 나머지는 풀려났다. 네, 예. 복귀를 했고 현재로 복귀를 했어요. 아예 네. 현역으로. 그래서 뭐 다른 데 발령받고 이렇게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에도. 아, 참. 그러니까 한 사람 딱 한 사람 4년으로 네. 실형 몰아주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풀려나서 사실상 다 풀려났습니다. 일선으로 복귀했고 게다가 그 위에 간부들은 아예 수사도 받지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전체를 보고 또 게다가 원조 위장 사무실 예, 관여됐던 두 사람이 미심쩍은 사망에 이르고 이러다 보니 어떤 누군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알고 있는 내막을 편지로 제보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누구를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기왕 편지를 쓰기로 했으니 예.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썼겠네요. 예. 아주 자세합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네. 누구누구를 조사하면 이렇게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방해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면서 네. 누구를 조사하라고 실명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하다가 정 안 되면 이분이 결국 나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 안 되고 부인하면. 대단한 제보네요. 네.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관계자가. 그러면 이게
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차는 재수사가 이루어진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분은 진정 상태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발을 접수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인지하고 이 정도 되면 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당시 사실 검찰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 그 전체 과정 이런 가짜 증거를 내밀고 가짜로 전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그러면 이 가짜를 단 하나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국정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호성 씨를 조사할 때 기소하고 할 때. 네.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유일하게 검찰이 좀 의리되는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국정을 약간 그렇죠, 흔들리는 맛이 좀 있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는 맛이 있죠. 네, 그런데 네. 검찰도 이우성 사건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미심적인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계속 고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지 좀 약간 좀 의문이었고 한심함도 좀 느꼈었는데 실제로 유성 그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네. 항소심에서 그 위조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1심에서도 굉장히 그게 말이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진짜 기록도 갖고 있지 않느냐 내놔라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진짜 기록을 진짜 이렇고 다른 허위 위조 증거 기록을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하면서 네. 자기들이 진짜 기록을 가지고 수사한 사실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 예. 그래서 진짜 기록하고 가짜 기록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내는 거예요. 내놓고 계속. 자기를 내놓고. 예, 내놓고 자기들이 이건 진짜 기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책임이 분명히 있네요. 있습니다. 예, 일종의 종범 역할을 해줬네요. 그렇지. 예. 이게 사실은 범죄인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정 뭐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실게요.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뤘어요. 네.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적폐청산 TF가 서버에 있는 문서만으로 모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전모를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요약된 보고서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은 가장 직접 당사자였던 유우성 씨나 그 여동생인 유가리아 씨 이런 분들에 대한 면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사건 적폐라면은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참고인들 가짜 진술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간첩 사건 조작과 관련된 적폐라지 않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찍어가지고 예. 가짜를 만드는 다음에 만약에 실제 그렇게 해서 안 밝혀졌으면 평생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아마 선고됐으면 5년이나 4년, 5년 정도 선고됐을 건데 그냥 생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평생 그거 굴레를 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그 일들을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자기들도 밝히지 않았고 특히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걸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TF 국세청산 TF가 너무 많은 사연을 달아보니까 한계가 네. 있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네. 네. 거기서 오늘 이제 시간이 4분이 더 주어졌습니다. 고맙네요. 저희 PD가 제가 미리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코너 하나를 없애버렸네요. 융통성 있는 PD. 그래서 어차피 4분 동안 새로운 코너를 시작할 수 없으니 아마 3부에서 하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충분히 밝혀주면 변호사 쪽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전모를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거기서 발표가 안 됐으니까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 2월 달에 유우성 씨가 기소가 되었어요. 네.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예, 혹시 대선 후보급으로 클까 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때 유일한 증거가 여동생 진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동생. 그 당시 이제 여동생도 구속돼, 합동신문센터에 있었고, 유성 씨는 구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 수임한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네. 그때 나온 그 물적 증거하고 네.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네. 근데 그 물적 증거하고 사람들 진술을 몇 마디만 들어보니까 유가려의 그 진술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도 안 돼서 네. 이건 정말 조작됐구나. 참 이게 황당하구나. 근데 이걸 알았습니다. 조작 사건은요. 네. 도와주는 언론이 없어요. 전혀 안 도와주고. 왜냐하면은 진짜 간첩이면 어떡해. 이상한 점은 많이 있지만 네. 진짜 간첩이면 어떻게 하는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줘요. 저는 도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로 며칠 만에 네. 알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성의 북한에 있는 회령 집을 근거지로 해서 공작이 네. 일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바로 탈북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을 유성 씨 가족이 팔고 네. 이사를 나갔다는 그 중국 쪽 이사를 나갔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공작은 북한에 있는 회령 집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 집은 없어. 이미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이게 네. 황당합니까, 바로.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뭐, 사진에 남아있던 태그들, 예, 메타 정보들을 보면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닙니다. 네. 위치도 들리고 막, 예. 그런 조작들도 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개인적으로도 확신하게 된,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제가 그 컴퓨터를 네. 보는데 한 6, 7만 장 되는 사진을 정말 눈이 빠지게 봤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10장의 사진이 있으면 네. 중국에서 찍은 사진도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어릴 때 북한에서 찍었던 앨범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유성 씨가 찍어서 왔거든요. 네. 한 파일에 섞여 있어요. 네. 중국에서 찍은 사진하고 북한에서 찍어 있는 사진이. 네. 근데 그걸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싹 빼버리고 옛날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어왔다고 네.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파일에 있는 사진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근데 결국 결정적으로 밝혀진 건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가짜라고 말해줘서 사실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신력을 얻은 건데 네. 저희들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언론은 그 전까지는 네. 중국 정부가 그렇게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언론은 달라붙어서 이게 가짜라고 확신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요? 중국 정부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냥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네.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럴 경우 중국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서요. 없는데 이거는 중국의 공문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중국의 자존심을 좀 걷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적 문서에 대해서 위변조가 일어나면 예. 개인끼리 해결해라 이런 식이었을 건데. 여태까지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그렇게 답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검찰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조회 하니까 검찰도 사실조회를 하더라고요. 안 오는 거 아니까.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예. 국정원도 중국 정부가 그런 답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걸 한 건데. 그런데 예. 하필이면 중국. 공식 문서를 건지는 바람에 중국 정부가 답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호승 씨가 학여인 점도 자극했다고 봅니다. 아. 플러스. 네. 하필 또 학여였어요. 네. 네. 하필 학여였고 하필 중국 공식 문서를 건지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공공 그 국가기관이 사실조회 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운영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한 번 더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네, 지금까지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오국지를 정복했던 선악인 탐험가 홍성택 회장님 노체 남벽 도전 직전에 저희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정상에 오르면 헬멧을 매직으로 뉴스공장이라고 쓰고 전화통화하기로 했는데 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약속된 시간 아주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예,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도전 때 노체 남벽이, 예,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오르지 못한 노체 남벽. 8,516m인데 네 번째 도전했을 때 8,250m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몇 m까지? 지금 이번에는 8,300까지 올랐습니다. 50m 더 가셨네요. 예. 한 200m 남겨놓고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 200m 남겨놓고 200m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반인들은 200m밖에 안 남으면 8,000m 올라가고 200m 그 왜 다시 돌아오지 그럴 텐데. 예. 마지막 200m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200m 역시 베스캠프 때라면 정상까지, 예, 3,200m가 다 이 절벽입니다. 그렇죠. 다 직벽이었는데. 예. 예. 거기에서 200m 역시 이제 계속해서 직벽이 구원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일주일 정도는 이게 또 등반을 해야 되고, 네, 많게는 뭐 짧게는 2, 3일 정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 200m, 야, 요 200m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반에 있어서 등정보다는, 네, 물론 등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등반을 하냐 이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못 따라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뭐 정상 갈 수 있겠죠. 무리하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저나 아니면 제 동료나 다른 대원들이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정이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가긴 하지 못 돌아온다. 딱 그런 순간이, 예,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저한테 지배적으로 들었고, 많은 고민 끝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상 공격할 때에 바람이 시속 100km에서 120km 정도. 100km.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캠퍼에 등반을 할 때, 그, 온전하게 이렇게 걸어서 등반을 못하고 계속 그 바람에 휘청휘청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제트교류라는 게 있거든요. 8층에 넘어서는. 8층, 제트교류가 형성이 되면. 비행기나 만든다는 그 제트교류. 예. 슝 하면서 이제 그 한, 그 구름처럼, 예, 구름 같은 그런 덩어리의 바람이, 예, 몰려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걸리면은 뭐 대원은 순식간에 이렇게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대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 대장님이 여기서 멈춰야 된다. 예. 하고 어느 순간 딱 결정하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보도했었는데 그 전에 눈사태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눈사태가 내려서 뭐 장비가 다 쓸려 내려갔다면서요. 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제가 캠퍼 4를 갔다가, 예, 이제 내려와서 캠퍼 3에 이제 저하고 스페인 대원하고 같이, 예, 그다음 대원 총 3명이서 캠퍼 3에 잠을 자는데 텐트 두 동에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 절벽이다 보니까 설벽이다 보니까 눈을 이제 파서, 예, 그 속에다가 텐트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비박을 하거나, 예,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절벽에 매달려서 자는 거죠. 눈을 파고 들어가서. 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텐트를 그 집어넣으세요. 거기서, 네, 텐트를 이제 치고. 근데 수직 벽인데 거기에 쌓여있는 눈이 좀 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좀 절벽에 매달려서 주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잠을 자는데, 저 혼자 잠을 자고, 제, 네, 침낭을 좀 이렇게 덮고 잠을 잤었는데, 네, 그때는. 그 다음에 스페인 친구하고 다른 대원은 다른 텐트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뭔가가 이제 푹 하는 소리가 났 들리고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아, 기절을 들리자마자. 예. 근데 이제 대원 스페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한 30초 정도가 눈이 이제 쏟아져 내렸다는데 저는, 네, 뭐 퍽 하는 소리에 직통을 맞으셨구나. 예. 기절을 했고 이런 의식을 깼는데, 네,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 불러야 되는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불러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저도 결국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이제 순간, 결국 나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할 일도 많은데 뉴스공장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뉴스공장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근데, 예, 이 친구 스페인 친구가 움직이지 말라고 저보고, 네, 계속 돈모브 하면서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소리 깨가 이제 듣고서는 제가, 네, 정신을 차리셨는데. 예,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을 봤더니. 예, 그 보니까 제가 제 텐트 속에 있는 장비하고 식량, 뭐 그다음에 제가 심지어 덮고 있는 이 슬링백마저도 침낭마저도 이 눈사태가 나면 눈사태가 제 침낭을 싹 벗겨가지고 모든 몸은 두고 침낭을, 예, 벗겨가지고 내려가죠. 예, 싹 내려가고
그래서 뭐 침낭 저 텐트는 다 찢겨져 있고. 그러면 텐트 찢기고. 예. 그다음에 장비하고 식량들은 텐트 안에 있는 식량들 싹 다 눈사태가 다 끌고 내려간 거예요. 본인만 그런 달랑 남은 거예요? 저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한 10cm만 밑으로 약간 뭐 저 이동했다. 그러면 미끌려서 저도 2000m 밑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오로지 그냥 우연히 그 위치에서 주무신 것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물건들을 그리고 몸에 덮고 있던 슬리핑백까지 다. 예, 침낭까지도 그 묘하게 침낭까지 제 몸에서 싹 벗겨가지고. 더워서 벗으신 거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몸에 덮고 있던 침낭 그게 덮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 일부는 이제 그 다 안 듣고 예. 이제 발만 듣고 예. 나머지 이제 발만 안에 들어가고 예. 무릎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덮고 있었거든요. 덮고 있는데 예. 몸에 덮고 있는 것까지 쓸려 내려갔는데 몸은 남아 있었다. 예, 제 몸만 있고 나머지 장비 식량들은 텐트 안에 있던 것은 싹 다 끌고 내려갔죠. 완전 하늘이 도운 거네 진짜. 예. 그러면 여기 거기서 만약에 10cm 옆에서 주무셨다 그러면 쓸려 내려갔네요. 예, 전 쓸려 내려갔죠. 그러면 뭐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 전쟁. 예.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야. 진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짜 놀라셨겠어요. 깨어나와서. 예. 예. 다 어디 갔지 애들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 스페인 친구는 뭐 제가 죽은 줄 알고 뭐 흑업직업 이제 뭐 저를 찾았고. 예. 그래서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일단 내려가자. 기적 맞네요. 예, 내려가자 했는데 그 3일 정도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지고 캠프에 다 들어갔을 때 전 이미 뭐 제 몸의 체력은 싹 다 빠져 짐마저도 상처는 없으셨어요? 예, 아 상처는 이제 뒤에 이쪽에 목하고 어깨 쪽이 예. 심하게 이제 눈에 눈덩이 맞아가지고. 아 그때 기절하셨구나. 예, 그때 이제 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MRI 찍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거 퐁 맞고 기절하셨고 기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쓸려가고 본인만 남았더라. 예. 야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뉴스 공장 들으신 분들이 네. 꼭 성공하길 빈 그 기원덕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공장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예. 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그런 일 겪고 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내려가자 했는데, 이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헤드램프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밤에, 예. 이제 서로가 세 명이서 그 텐트에 오래 앉아가지고 밤을 새웠죠. 밤을 새고 이제 내려왔는데, 며칠 동안 내려와가지고 이제 너무 몸에 체력이 다 빠지고 진이 다 예, 빠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걸리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앉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또 그거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바위에 아니야. 그걸 다시 올라가셨어요 또. 바위에 기대가지고 쉬고 있는데 네. 지금 체력이 싹 다 되고 지금 제가 남아있는 체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m 가다가 주저앉고 10m 가다 주저앉고 그런 네. 거 있었는데 그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기댄 채 있으니까 내 머리 위에 독수리 두 마리가 네. 저를 이렇게 제 위에서 상의하면서 비밍 돌면서 저를 주의 깊게 이렇게 지켜볼 때. 죽었나 살았나. 예. 네. 아, 그게 아주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안 죽은 줄 알았겠죠. 예. 네. 그렇게 공격을 안 했겠죠. 네. 근데 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지.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뭐 다시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다가 한참 쉬었다가 네. 다시 이제 정상 공격을 시도하자. 그분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또 올라가는데 또 바람이 그때는 더 심하게 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트기류 같은 거 불고. 예, 예. 계속 길을 불고 이래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도저히 안 된다. 이 발은 아닌가 보다. 예. 예. 올라가면서 또 스페인 친구는 제 바로 위에 앞에 올라간 저희들이 항상 이게 눈사태 때문에 예. 새벽에 운행을 하거든요. 밤 그 2시부터 이렇게. 아, 눈사태는 주로 이제 해가 날 때. 예, 왜냐면 예, 해가 날 때 이제 눈 녹아 내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눈사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낙석도 예. 그때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해가 나기 전에 예. 밤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등반을 정상 공격을 올라가는데 7,800m 지점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그다음 날 이제
정상 가려고 하는데 스펜싱 호텔을 찾아왔어요. 네. 미안하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등반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아, 내 친구는 등반할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네. 제가 그에 대해서 뭐 등반 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다. 그럴 때는 뭐 하자마자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예. 각자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럼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난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내려가라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 도착해야 될 시점보다도 한 두 배 이상 걸려서 네.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고 네.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니까 네. 사실 그 홍 대장이 네가 걱정할까 봐 염려할까 봐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발가락 두 개가 세 개가 다 부러졌었다. 아. 발가락 부러진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걱정하고 등반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 얘기를 안 하고 불크리스탄 얘기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걸어서 베이스캠프가 이제 혼자 내려가지고 부러졌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들 정상이 아니네요.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야 이 강풍에 계속 하다가는 다 못 돌아간다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때까지 다 들고 갔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식량이나 이런 거 어떡합니까? 식량 장비는 결정적으로 이제 캠프 4 8,300m 캠프 4에 네. 이제 저희들이 정상 가기 위해서 네. 거기 다 디파짓 해놨습니다. 다 그게 한 150km 정도 되는데 산소하고 디파짓. 예 그렇죠. 말은 멋있는데 그냥 두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눈을 파서 거기 다 묻어놨죠. 이제 묻어놓고 내려와서 체력 어차피 훔쳐갈 사람도 없으니까 예. 체력을 보호한 상태에서 정상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유 전 세계 거기 묻어놨다고 해도 가져가려면 8,300m 올라가 그렇게 묻어놓기도 합니까 보통 예 안 그러면 이제 눈사태가 나면 다 휩쓸려 내려가고 하니까 네. 아니면 뭐 바람에 의해서 그렇고 아니, 다른 탐험대 올라가다 그 발견하면 어떻게 그 쓰면 그래서 묻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 오르기는 살짝 쉽지 않고 그렇죠. 전 세계 몇 명 없겠죠. 예. 그거를 훔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몇 명 없는데 그 훔친 데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목숨도 위험하고 어쨌든 장비는 거기 두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150kg의 장비를 다시 등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 정상 갈 장비들은 그게 지금 다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 다시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묻었을 때 그런 생각하셨겠네요. 다시 올게 이렇게. 예. 아니 그 이제 예 그렇죠. 예. 다시 올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정상 갈 생각을 가지고 묻어놓고 이제 내려와서 예.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정상 가려고 예. 했는데 지금 기회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다시 못 갔던 거죠. 언제 다시 갑니까? 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봄에 예. 다시 계획을 하고 내년 있는데. 봄에요? 예. 머지 않았네요. 예. 예. 그래서 내년 봄에도 이 스페인 친구도 같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협찬했던, G7 홀딩스나 G7 타워에서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도.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도 좀 협찬을 또 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저희도 방송으로 협찬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링에 18년간 준비해서 정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노출한 병은 몇 년째죠? 99년도에 제가 처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그때 99년 예 2007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18년째네요. 예 그때도 제가 그 2007년도에는 그때 홍길영 그 어몽길 네. 대장 그 홍길영하고 같이 이제 그 형은 16자에 마지막으로 도전할 때 저랑 같이 등반했을 때 그 형은 이제 로체샤리 목표였고 저는 네. 노천한병 목표였고 그때 그 형은 성공하고 저는 이제 성공을 못했고 노천한병은 대장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무도 성공 못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예. 네. 내년 3월이요? 예 내년 3월 한 중순쯤에 좀 출발 계획을 가지고 내년 3월 계획. 중순에 출발하면 언제쯤 올라가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내년에 지금 하게 되면은 캠프 4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다 메인 로프가 다 깔려 있고 하니까 한 달 안에는 다 끝날. 4월 중에는. 예. 예. 그 마지막까지는 도달 지점까지는 한 달 안에 다 픽스로 보고 깔릴 거고 루트 개척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45일 정도면은 45일에서 늦으면 50일 정도 안에는 다 정상, 중순. 예, 정상에 도전하지 않을, 도달하지 않을까. 5월 중순이요. 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정부 차원의 무슨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런 도전에는? 예,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그 바라는 건 없고요. 그 예.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이제 예, 이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은 청소년들한테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들이 다 이 경쟁심에 노출되어 있고 이 경쟁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런 그런 경쟁심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게 되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이런 경쟁심보다는 도전 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일깨워주면은 그 남을 이렇게 뭐 패배의식 같은 남을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한테 순기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속에서 이제 경쟁보다는 도전을 자기 자신을 개발 위해서 도전하는 게 이 도전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이 좀 끊임없이 좀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일본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4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없는데 정부 지원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아, 예. 그럼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예. 그래도 한다면 예. 받긴 받습니까? 아, 받아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실패하셨기 때문에 짧게 예, 듣고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예. 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홍성택 대장님이 나오셔서 짧게 이야기하시는 방송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실패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아, 예. 다음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빌고 그 다음 도전하시기 전에 저에게 또 한 번, 두 번 오시겠습니다. 예. 예.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예. 눈사태가 다 쓸려나는데 혼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냥 단순한 표현에 실제로 기적적으로 그런 정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적 없죠? 예. 네. 없습니다. 산악인들도 그런 정도의 케이스는 잘 못 겪죠. 사실 눈사태에 쓸리면은 거의 뭐 100% 이렇게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자, 홍성. 지난주에 검색어 1위를 하신 쇼미더머니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청장님 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홈페이지 오픈을 알리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7천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예. 모금액이 45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벌 4.5억이 아니고요? 예, 45억입니다. 45억. 그러면 목표액이 거의 한 4분의 1을 벌써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와, 일주일만 대단한 45억. 45억.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모일 줄 모르셨죠? 전혀 기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예. 저도 그 영화를 모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네. 야, 40억 일주일, 40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문의와 지금 들어온 방법을 계속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 홈페이지 열 때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런 정도로 한꺼번에 몰리면 뭐 인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전부 다 거기 전화 받고 매달리고 또 그 이 홈페이지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고. 답해주고 뭐 오류 생기면 뭐 해결해주고 네. 뭐 정신 없을 텐데. 전화하고 또 잘못 쓴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돌려줄 때. 그러니까 이름을 써야 되는데 화이팅 안원고 이런 거 쓴다면서요. 본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을. 네. 정확하게 좀 기재해줘야 저희들 손을 참 들어주는데 네. 뭐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뜻만 앞서서 이게 네. 후원이 아닌데 그냥 저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컨셉은 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네. 네, 그 과정을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컨셉은 이 돈을 안원구 청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단체의 조직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컨셉은. 예. 네. 그래서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차용증을 다 발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밟으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상당히 참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사실. 당연히 부족하죠. 예. 진짜 부족합니다, 예. 이거 그냥 다 손발로 하는 거거든요, 다. 예. 또 다른 일도 있으니까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게 입금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홈페이지들이 예. 원래 막 오류 생기고 급하게 만든. 예.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또 전화해서 해결하고. 이런 거를 땜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메일이 또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도 좀 제대로 좀 작성을 해주고 이러면 쉽게 저희들이 전화도 되고 안 되면 연락처를 저희들이 이메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이 그냥 이 마음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 급한 마음 때문에 막 들어온 사람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본인의 연락처를 안 남기고 화이팅 안원가고 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저도 해봐서 하는데 그러면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계좌번호 하나 있는데 계좌번호 가지고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을 그러니까 본인의 거기 이제 양식이 있겠죠. 본인의 이름 입금하실 때 그리고 연락처나 이메일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는 돈이 꽤 많죠. 예,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분들은 이제 저 다른 그 단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찾아서 연락해서 다 바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많아요. 예. 그리고 15만 원을 그때 구좌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15만 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주가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 한 그 0.1주 개념으로 이제 시작은 됐는데 사실 구자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구자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들이. 1다스로 바꿨어요. 아, 그 사이트에서는 구자가 아니라 1다스로 통일됩니까? 나 1다스 주세요. 나 2다스 하겠다. 나 1다스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정말. 1다스. 저는 3다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몇 다스가 최고입니까, 지금? 지금 최고 들어온 게 그 6천만 원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6천만 원이요? 예, 한 분이 하셨는데. 400다스 아닙니까? 400다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한 다스 정도. 한 다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뜻이 있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존중을 하지만 예, 존중은 하지만 한 다스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신 걸 저희들이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 다스 새로운 단위가 나왔어요. 한 다스에 15만 원인데 한 다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넣으면서 그렇게 돈을 넣을 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떻게들 표현합니까?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린 당하기만 했는데 네. 어떻게 되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제 15만 원으로 네. MB에게 처음 좋은 갑질 한번 해보자. 그 심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많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은 다스를 중국어로 다스 하면 그 때리다 뜻이 있는가 봐요. 이 한 다스로 때리자 이렇게 뭐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최순실 버전을 따라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하면서 한 구자 입금해버렸네 이러다 MBC도 비정상화가 정상화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제 글을 쓰셨는데 청년님이 하시니까 참 재미가 없네요. 여하간 그런 댓글들도 계속 남기고 사람들이 왜 참여했는지는 가서 그런 게시판에 댓글을 보시면 알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지금은 국내 뉴스는 이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빨리 좀 열어달라.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 유수공장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뭐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 그다음에 맞습니다. 동남아 네. 뭐 호주 뭐 어디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마 지금 제가 다 열거를 못 하는데. 아프리카도 있고요. 네, 아프리카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예자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입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죠, 지금은.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페이팔이라는 게 있답니다. 있죠. 예. 페이팔이라는 게. 그 페이팔로 하게 되면 그 송금이 이제 되는데 현재 그 페이팔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의논 중에 있는데요. 페이팔로 하면은 자기들이 그 입금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좀 네, 빨리 열어달라. 아, 그것도 곧 되겠죠, 이제.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될 테고. 그래서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조만간. 예.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예. 조만간 플랜 다스에게 홈페이지 쇼미더마니.org.kr 예. 쇼미더마니.org.kr 여기에 페이팔 계정이 열리면 아마 이제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결제할 수 있게 될 테고. 근데 이제 플랜 다스에게하고 예. 재산 찾기 운동 본부 후원하고를 헷갈리는 분이 또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아까 하이팅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후원금 계좌하고 예.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좀 구별하셔가지고. 자, 그럼 구분을 하자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운동본부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후원해 주시는 분. 네. 그게 후원 계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후원만 하는 겁니다. 예. 요 다스 계좌는. 예. 계좌가 아니라 다스, 한다스. 아, 예. 한다스는 주식을 사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돕고 싶은 마음에 참여해서 어디라도 돈만 내면 되겠지 하고 예, 돈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 다스에 돈을 낸 것인지 한 다스를 한 것인지 후원을 한 것인지 본인도 모른 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으로 써야 되는지 한 다스로 넣어야 되는지를 받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그 좀 그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면은 이제 받을 분들 자기 계좌하고 네.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그 돌려줄 때 또 네. 수고를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이름만 세가지고 뭐 안홍구 화이팅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일을 도와주신 게 아니고 조금. 안홍구 화이팅은 게시판에 쓰시고 한 1다스 계좌명에는 꼭 본인 이름을 써달라. 네. 예. 플란 다스에게 사이트 다운됐을 겁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 바로 다운되기 때문에 다운됐을 텐데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예. 접속을 지금은 다운됐다고 하네요. 저희 제작진이 당연히 다운됐을 겁니다. 지금은 다운됐는데 한 몇 시간 지나면 열리겠죠 다시. 네 그렇습니다. 예. 혹은 뭐 내일이라도 시대 보시면 되고요. 하실 때 꼭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예. 아니 나는 그 다스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후원하려는 거야. 그럼 예. 뭐 화이팅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네네. 이름이 없고 안 한 거 화이팅은 다 후원금으로. 네. 자 오늘은 요거만 알려드리고 네. 제가 오늘 2부 때 자체 미니를 좀 길게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오늘 그 상당히 유익했던 자체 미니 같습니다. 저도 옵션 열기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주식 관련 용어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선물 시작이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관심 없이 봤는데, 예. 옵션 열기라는 게 그런 건지 저는 몰랐어요. 예. 해시태그에 예. 옵션, 들어가면 옵션 열기가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셨는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효준 황교익 선생. 안녕하세요. 황경입니다. 아 근데 오늘 네. 카메라를 하나 달고 오셨어요. 네, 저 MBC PD수첩의 제작진이. PD수첩이 네. 왜 선생님을, 제가 아니고 선생님을. 그 방송 그 KBS 문제 이걸 좀 다루시는가 봐요. 아니, 선생님은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시사는 존재 왜 저를 네. 안 인터뷰를 안 하고. 오늘 저 인터뷰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PD수첩이 다시 예. 살아난 PD수첩이 이제 예. 다시 살아났어요. MBC 때문에 예. 블랙리스트 사건 뭐 이런 다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KBS와 관련해서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KBS의 사과도 지금 받아내야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걸 MBC PD수첩을 통해서 KBS 사과를 받아내는 겁니까? 뭐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라디오인데 이제 오른쪽 네. 구석에 PD수첩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네, 찍고 있습니다. 매우 불쾌하네요. 자, 오늘 주제가 주제가 들어가기 전에 효혁 씨 네. 최근에 또 온 별명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혀통형도 있고 혀도루도 있어요. 혀도루. 좀 실망스러워요. 저 이거 마음에 듭니다. 몇 년 전에 효도루가 몇 년, 뭐 10년 전이죠. 효도루 선수 유명했지 않습니까? 효도루. 뉴스 공장 시청자 여러분 수준 좀 올리십시다.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아니, 효도루 어쩌죠. 네. 효준이 이때까지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기미 교육은 또 뭡니까? 마파더. 마파더? 네. 마짜르트. 마짜르트. 마짜르트도 괜찮아요. 마짜르트. 이거 조금 당기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마짜르트로 합시다, 그러면. 마짜르트. 마짜르트 황경 선생. 예, 모짜르트. 마짜르트. 마짜르트. 아, 괜찮네요, 마짜르트. 예. 천재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천재 이러지 못하고 맛에서 끝난 거죠. 마짜르트. 천재는 모까지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노포입니다. 아, 오래된 가게? 예, 오래된 가게. 노포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니까. 늙은 점포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에서는 그 노포라는 말을 만들 만큼의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도 뭐 오래된 가게가 운영이 돼야 뭐 오래된 가게라는 말의 우리말을 그러니까요. 만들었을 텐데 사실 그게 없으니까 네. 그 일본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100년 된 라면집 뭐 200년 된 무슨 과자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게 왜 없느냐. 이게 그 노자를 쓴 게 참 재밌어요. 네. 그게 오래되면 네. 보통 이제 물건 같은 거는 고자를 쓰지 않습니까? 애고자, 네. 고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쓰죠. 고가구. 그런데 네. 늙을 노자를 썼어요. 네. 보통 이게 사람한테만 붙이는 그렇죠. 동물이나 뭐 네. 이런 데 붙이는 게 이게 노거든요. 네. 그래서 늙은 뭐 가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게에다가 인격을 붙인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노포라는 말이 안에 그 늙었다는 말에 우리 뭐 오래된 가게 보면 사실 사람의 뭐 체취 같은 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붙인 게 가게를 의인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붙인 자체가.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포라고 할 수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뭐 네. 100년 이상 된 게 뭐 네. 2만 몇천 개. 30년 이거는 뭐. 그렇죠. 신생 가게 수준. 그렇죠. 그럼 뭐 30년이면 이제 가 개업한 정도 수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려 5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노포가 안 되는 거죠. 100년 가까이 된 게 뭐 한 몇 개 정도 존재를 하죠. 왜 없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건데. 왜 없습니까? 첫째는 혀리케인 하나 나왔는데 혀리케인 혀리케인 수조 올립시다. 그 첫째는 그 우리의 그 유교의 관습들이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상업행위하는 것, 장사하는 것을 가장 네, 천한 직업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이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 게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게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60, 70년대 그때 이제 뭐 노포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게들이 그때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가게를 닫아요. 돈 많이 벗고 돈 많이 벌고 닫아요. 아하. 돈은 벌었으니까 이제는 명예나 다른 걸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하고 가게를 닫아버린다. 이 뭐 음식 장사하는 것이 이걸 천한 일로 여기는 문화가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뭐 자식들한테 이걸까지 내가 또 물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내 때에서는 이렇게 네. 음식이나 파는 천한 일을 했지만 돈을 이제 벌었으니 이제 딴 거 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멈춰버렸다. 그렇죠. 뭐 그런 게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셰프 그러니까 요리사의 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죠. 이제. 맞습니다. 그게 요즘 뭐 먹방 국방이 문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먹방 국방 덕에 음식을 외식업을 하는 것 요리사로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만 하더라도 네. 음식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과거에 음식평론 쳐주지 않았어요? 1990년대 초에 제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밥은 먹으면 되지. 그걸 무슨 평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요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전까지는 그런 문화 인식이 그렇죠. 없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쉽게 어느 순간에 문을 닫고 갔다. 주인님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건물 사가지고 건물주가 됩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재개발 수준에 있죠. 아, 그냥 옛날 건물들은 네.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한 그냥 자리에 한 가게 있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막 재개발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 어느 골목길을 갔다 10년 정도 못 봤다 그러면 다시 가보면 다른 네. 건물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 가게가 새로 그 건물이 새로 쓰면 기본적으로 가게세가 몇 배가 뜁니다. 그래서 이 골목의 문화 같은 게 없어요. 계속 그렇죠. 가게가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게, 그런 옛날 건물에서 영업을 하셨던 그 가게 주인들이 새 건물에 들어가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도 있군요. 그래서, 네. 오래된 가게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게, 오래된 가게가 주는 우리 의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추억이 쌓이는 거거든요. 노포라고 인격을 붙인 이유가 저는 그게 있다라고 맞습니다. 봐요. 어릴 때 먹던 맛, 어릴 때 보던 사람들 그 풍경, 가게, 냄새 이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죠. 추억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골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7, 80년대 된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맞습니다. 음식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아주 어릴 때 말이야. 아빠 손잡고 여기 온 게 그게 처음이고 뭐 이렇게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쌓을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가게라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게 사실 추억이 묻고 정구치고 할 수 있는 좀 마음 한 구석에 좀 따뜻해질 수 있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가게. 일본에 네. 그러면 다들 100년 정도로 하죠. 100년 넘는 가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 2만 몇천 개, 2만 7천 개인가 8천 개.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요 옛날 자료니까 뭐 지금 한 3만 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 된 게 한 곳이 되나 그게 100년이 넘었나 그럴 거예요. 한 곳 정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밖에 안 남는데. 우리나라도 많아지려면.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가게를 느낄 때 그냥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단골들 손님들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공공재죠. 오래된 가게는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자체나 이런 곳에도 그런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MBC가 오늘 지금 뭐 PD 수첩 한 때문에 왔는데 이게 진짜 노포거든요. 노포. 이게 MBC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게 사장님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그게 효준 황교의 조상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의